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신현정입니다. 불교 설화 대백과 편저 한정석,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출판사 이화문화출판사. 불교설화 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감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 과보와 최상 여경을 볼 수 있으며 착각의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 정토화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연구원 1715페이지로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원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친근하고 친숙하게 만나는 불교 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바른 삶을 실천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설화는 불교설화 대사전 학원 우지편 세 번째 신비로운 내소사 법당 이야기입니다. 스님, 이제 그만두러 가시지요. 이렇게 나와서 1년을 기다려도 몫은 오지 않으니 언제 대응전 찍겠습니까? 내일은 소승이 좀 미숙해도 구해오겠습니다. 군말이 많구나. 그리고 기다리실 바에 절에서 기다리시지. 하필이면 얘까지 나오셔서. 멍청한 녀석. 내가 기다리는 것은 복수지만 매일 나오는 것은 백호를 지키기 위해서니라. 노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늙은 대호가 호호하며 노승 앞에 나타났다. 호랑이의 안광은 석양의 노을 속에 이글거렸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노승이 주정자를 휘저으며 호랑이 앞에 지나려 하자 대호는 앞팔을 높이 들고 노승을 향해 으르렁댔다. 안 된다고 해도 그러는구나. 대응보전을 짓기까지는 안 돼. 노승은 주장자를 들어 소나무 허리를 때렸다. 팽 하는 소리가 나자 호랑이는 어웅 하는 외마디 울부짖음을 남기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타버린 대웅전 주주돌에 앉아 산을 내려다보던 노승은 사미승을 불렀다. 너 일주문 밖에 좀 나가보아라. 누가 올 터이니 집을 받아오도록 해라.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 간신히 일주문에 다다른 선우의 가슴은 철렁했다. 무슨 기다란 동물이 기둥에 기대어 누워있지 않는가. 입속으로 연보를 외우며 다가서니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다. 나그네였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이 마중본에서 왔습니다. 나그네는 묵묵히
걸망을 건네주었다.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 짐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리 무겁습니까? 무슨 인간은 잘 아시나요? 나그네는 대꾸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대웅전 지을 나무를 찾아 기둥간과 중방간을 켜고 작은 기둥과 석가래를 끊었다. 다음에는 목침만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목수는 날마다 목침만을 잘랐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노승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온 다섯 달, 목수는 비로소 톱을 놓고 대패를 들었다. 목침을 대패로 다듬기 시작한 지 3년. 흡사 삼매에 든 듯 목침만을 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보슈, 목수양바, 목침 깎다가 세월 다 가겠소. 선우의 비웃는 말에도 목수는 잠자코 목침만 다듬었다. 선우는 슬그머니 화가 나 목수를 골려주려고 목침 하나를 감췄다. 무수한 목침을 다 세고 난 목수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일할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들었다. 연장을 챙길 목수는 노승을 찾아갔다. 스님, 소인은 아직 법당을 지을 인연이 먼 듯하옵니다. 절에 와서 처음으로 입을 여는 목수를 보고 선우의 눈은 왕방울만큼 커졌다. 노승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시오?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 절의 경계가 미흡한가 봅니다. 가지 말고 법당을 짓게. 목침이 그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세. 선우는 놀랐다. 목침으로 법당을 짓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산더미 같은 목침 속에서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다니. 목수는 기둥을 세우고 중방을 걸고 순식간에 법당을 완성했다. 법당에 단청을 하려고 화공을 불러왔다. 화공이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법당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느니라. 화공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밖에 나오질 않았다. 사람들은 법당 안에 그려지는 그림이 보고 싶고 궁금했다. 그러나 법당 앞에는 늘 목수가 아니면 노승이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선우는 법당 가까이에 가서 목수에게 말했다. 스님께서 잠깐 오시랍니다. 목수가 법당 앞을 떠나자 선우는 재빠르게 문틈으로 법당 안을 들여다봤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는데 오색 영롱한 작은 새가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선우는 문을 슬그머니 열고 법당 안으로 발을 디밀었다. 순간 어디선가 산울림 같은 무서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새는 날아가 버렸다. 노호 소리에 놀란 선우가 어슴풀에 정신을 차렸을 때 노승은 법당 앞에 죽어있는 대호를 향해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대호 선사여, 생사가 둘이 아닌데 선사는 지금 어느 곳에 가있든가. 선사가 세운 대웅보전은 길이 법연을 이으리라. 때는 1633년 내소사 조실 청문대사는 대웅보종 증축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변산반도 한 기슭에 자리한 내소사 대웅전은 지금도 한 개의 포가 모자란 채 옛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리다만 벽화는 날로 퇴색해 가고 있다. 여러분,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